네, 안녕하세요. EMTV입니다. 오늘은 좀 여담 좀 하려고 합니다. 주식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주식은 차분하게 해야지 급하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더 여유를 갖고 해야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낼 수가 있는 거지. 급할수록 여러분들이 수익을 더못 낸다고 했어요. 그러니까 주식은 차분하게 차분하게 하셔야 됩니다. 제가 며칠 전에 좀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와가지고 걱정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. 그래서 유튜브도 이제 그만둬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로 막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 일찍 아침도 어제 저녁부터 저녁을 굶고 아침 일찍 병원에 갔어요. 그래가지고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며칠 전에 그 흑색 변이 나왔어요. 아침에 새벽에 일어났는데 몸이 안 좋더라고요. 컨디션도 안 좋고 막 어지럽고 막 천장에 돌면서 출근을 못할 지경이었어요. 그래가지고 또 배도 아프고 해가지고 화장실을 갔는데 흑색 변이 나오는 거예요. 아, 막 엄청 검어요. 짜장면 만더 검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비상신호잖아요.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놀랬습니다. 흑색변이랑 보통 뭐 위에 이상이 있는 거거든요. 장에 이상이 있으면 흑색변이 안 나오거든요. 그 위나 십이장에 이상이 있는 건데 십이장은 생각도 못했고 보통 흑색변 하면은 위암이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한 2, 3일 고민을 하다가 오늘 아침 일찍 건강검진 위 내시경도 하고 했는데 다행히 위는 이상이 없고 그 십이지장에 십이지장 염으로 나왔어요. 그래가지고 한달두달 약을 먹으면 낫는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에 약이 좋아가지고 그 담당 그 의사분이 일단 한달 약을 먹어보고 또한달 있다가 또한달 약만 더 먹으면 완전히 낫을 거라고 십이지장에도 출혈이 생겨가지고 흑색병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가슴을 쓸어내렸죠. 제가 사실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업무가 좀 과중해가지고 스트레스도 좀 많이 오고 요즘에 조금 피곤했었거든요. 그리고 또 제가 또그 식이요황하고 또 비타민 C를 많이 먹잖아요. 그래가지고 그거 믿고서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만 먹었거든요. 짜게도 먹고. 예전에 안 먹던 치킨하고 매운 거 이런 것도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먹으니까 나 너무 그동안 그걸 믿고서로 음식을 가리지 않고 너무 먹은 게 위에 부담이 가가지고 이거 큰 병이 온건 아닌가 하여튼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. 그래 진료를 받고 나가지고 다행히 십이장에만 이상이 있어가지고 아주 기분이 좋았네요. 그리고 제가 또 헬리코박터균, 파일로리균이라고 있잖아요.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. 그 위에 엄청나게 안 좋은데, 십이지장 궤양도, 그 원인이,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있는 사람들은, 90에서 95%가 발병을 한답니다. 거의 다 발병한다고 봐야 되죠. 그만큼 헬리코박터균이 안 좋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제가 그 종합검진을 받을 때, 헬리코박터균이 있었거든요. 10년 전에 받을 때도 있었고, 3년 전에도 받을 때도 있었어요. 그런데, 몇 개월 전에 제가 그 민간 치료를 했거든요. 원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을 없애려면은 그 항생제 있잖아요. 항생제.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독한 항생제를 일주일에서 열흘을 먹어야 되는데, 그걸 먹으면 몸에서 안 받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제가 유튜브를, 봤는데, 어떤 그 의사 했던 약사구나 약사분인가 그분이 그 민간 요법으로 치료하는 걸 올렸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제가 그대로 했거든요. 그대로 하고서로 병원에 가서 균이 없어졌나 검사는 할 시간도 없어가지고 못 했는데 오늘 그 의사분이 헬리코박터 균 검사까지 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.
아, 그래서 그런지 그 위가 그 위도 좀 궤양이 있고 3년 전에 위 내시경 할 때는 위가 좀안 좋았다고 했거든요. 그때 안 좋다고 했는데 위안 좋다는 위도 제가 보니까 그때보다는 많이 깨끗해졌더라고요. 그 헬리코 박도 균이 없어져서 네. 아, 그렇게 위가 좋아진 거 아닌가. 그 균이 없어지면 위가 네, 바로 좋아진답니다. 그 헬리코박터 균이 위에 서식을 하고 있으면은 위를 항상 자극을 하기 때문에 네, 위에 염증도 잘 생기고 또 위가 또 깨끗하지가 않대요. 오돌토돌하고 약간 안 좋다는데 저도 좀 많이 안 좋은 것 같았었는데 오늘 보니까 아, 위는 좀 깨끗합니다. 아, 그 민간요법을 한 지가 벌써 한몇 개월 됐거든요. 몇 개월 됐기 때문에. 그동안에는 위가 좋아진 것 같습니다. 네, 제가 3년 전에 위 내시경 할 때는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한 5분 정도를 더 하는 것 같아요. 막 바람을 많이 불어넣고 해가지고, 폐가 터질 것 같아요. 막 터질 것 같아요. 엄청 고통스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는데, 오늘은 제가 고생을 안 했습니다. 한 1분이니까 끝나더라고요. 1분. 왜 그랬냐면은 제가 어제 저녁에 가기 전에, 전문가, 진짜, 위내시경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거든요. 제가 처음에 이제 운 좋게 바로 찾았어요. 그 유튜브를 들어갔는데 유튜브에서 어떤 의사분이 명인을 찾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고요. 명인 찾는 법.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이 가르쳐 준 대로 명인을 찾았는데 대전에서 집에서는 조금 멀은데 그분이 보니까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 경험이 자격증도 있고, 그 의사도 그 자격증을 뭐 따고, 그 경력을 10년인가를 채워야 그게 나온답니다. 뭐가, 그래가지고, 보니까 2020년도에 자격증을 땄더라고요. 그러니까 20년 된 거잖아요, 벌써. 이 사람 경력이 그러니까 20년이 된 거예요. 벌써 위궤양하고, 참, 위내시경하고 대장내시경을 20년 동안 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하겠어요. 지금 막 배워가지고 막 하는 의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죠? 그래가지고 갔는데, 이분이 1분이면 끝난다는 거예요. 조금만 참으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1분 만에, 진짜 1분 만에 끝나더라고요. 그리고 배도 바람도 집어넣지 않아요. 바람도 집어넣지 않고, 숨을 좀 들어 마시라고 하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데, 거기가 만약에 10개가 힘들었다면 한 3개 정도? 네,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. 네, 고생을 별로 안 했어요. 빨리 끝나가지고 좋더라고요. 네, 모든 분야는 다 같을 것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습니다. 배따랑이 있고, 초보가 있기 마련입니다. 의사들도 이제 배워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막 헤매거든요. 그 관을 집어넣고 이리 보고 저리 보고 한참 보고 막 고생스럽고, 관을 어떻게 해야 그 환자가 고통을 덜 받나 그런 것도 좀 모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요. 시간도 오래 걸리고. 이분은 아직 배따랑이라 워낙 경험이 많기 때문에 1분이면 끝난다고 조금만 참으라고 진짜 하더라고요. 저는 진짜 1분 만에 끝날라나 했거든요. 그리고 배가 또 터지지 않을 것 같이 해주니까 좋더라고요. 3년 전에는 진짜 고생했습니다. 보통 위내시경도 힘든 데는 그 수면 내시경을 한 다음에, 수면 마취를 한 다음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서는 수면 마취하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하고 나와서 그 주위 사람들도 하는 얘기가, 아우, 진짜 잘한다고, 편하게, 소문 듣고 온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. 네, 역시 모든 면에서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, 네, 치료도 편하게 할수 있고, 네, 그런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도 주식도 진짜 전문가를 만나야지, 손실을 안 보고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거지, 진짜 전문가를 못 만나면 여러분들이 배워도, 네,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. 잘못 배우면 안 배우니만 못 하거든요. 네, 의사도 잘 치료하는 사람을 만나야 치료도 빨리 할수 있고 고생도 덜하는 겁니다. 그리고 3년 전에는 제가 그 12장 그때도 12장에 염증이 있었고 위도 안 좋았었는데 그 의사분이 뭐 처방은 안 해줬어요. 처방은 안 해주고 그냥 가라고만 했거든요. 근데 여기서는 처방을 해주더라고요. 그 국민 국가에서 하는 그 건강보험 있잖아요. 종합 2년에 한 번씩 해주는 거네. 그걸 했는데 그때는 고생도 많이 했고 또뭐약 같은 거 처방도 안 해주고 뭐 암이 아니니까 뭐 그냥 가라는 식으로 하고 말았는데 이번에는 약까지 처방해주면서 치료하면 된다고 약도 처방해주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2달만 먹으면 약이 워낙 좋기 때문에 거의 100% 치료가 된답니다.
네, 그래서 제가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위 내시경을 해서 치료가 됐나 확인을 안 해도 됩니까? 그러니까 원래 하는 게 원칙인데, 네, 안 해도 될 거라고 하더라고요. 거의 치료가 된답니다. 일단 한달 해보고, 네, 한달 약을 먹어보고, 약도 뭐 조그만해요. 진짜 크기도 작은데, 비타민 D 있잖아요. 네, D, 그 알약 마냥 작습니다. 근데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, 아침에. 아, 그렇게 약까지 치료를 처방을 해주니까, 네, 아주 좋았습니다. 내가 제대로 된 전문가를 만난 거죠. 아, 만약에 어제 진짜 전문가를 찾지 않고 그냥 갔으면 예전에 했던 대로 갔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갔을 겁니다. 아, 여러분들도 병원을 가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좀 알아보고, 네, 알아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. 이 십이지장 궤양의 증상이 여기 나오잖아요. 흑색변, 위장관 출혈, 토혈, 복부 통증, 가슴 쓰림, 뭐 빈혈. 제가 어지러웠다고 했잖아요. 빈혈도 있고. 딱 맞아요. 제그 증상하고 딱 맞습니다. 그리고 속이 의사분이 그러더라고요. 상당히 속이 쓰리고 힘들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. 빈속만 되면은 속이 상당히 안 좋았거든요. 근데 이제 식사를 하면은 괜찮아요. 이 증상이 여기 나오는데 똑같더라고요. 여기 나오는 증상하고. 컴퓨터에, 네, 치면은, 다음 들어가 치면 다 나오거든요. 공복 시에 명치 끝부위가, 네, 통증이 특징이라고 나오고, 밤에 자다가 여기 속이 쓰려가지고 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리고, 제산제 있죠? 네, 제산제나, 음식, 특히 우유 같은 걸 먹으면은 통증이 잠깐 가라앉았다가 조금 있으면 다시 또 통증이 시작이 됩니다. 여기 나오는 진짜 증상하고 똑같네요. 제가 느낀 거하고. 그 원인인자가 헬리코박터균이라니까 그 존재 의무, 헬리코박터균이 있나 없나를 검사해가지고 조직 검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있으면은 그 헬리코박터균을 네, 박멸을 시켜야 됩니다. 네, 십이지장 궤양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비두면은 만약에 천공이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잘못하면 네, 큰 통증과 수술까지 네, 할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 네, 간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속이 좀 쓰리고 안 좋다 싶으면은 네, 병원을 가보는 게 좋습니다. 네, 그리고 특히 헬리코박터균이 있으면은 네, 박멸을 하는 게 좋아요. 네,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댓글을 달아주면 제가 헬리코박터균 없애는 방법, 제가 한 방법을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거의 뭐 우리나라 인구의 60%가 헬리코박터균이 있다니까, 둘 중에 한 분이 더 있는 거죠. 확률적으로 볼 때.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. 없을 확률보다는. 그리고 십이지장 궤양은 진통제를 습관적으로 먹으면은 잘 생긴대요. 진통제. 진통제가 네, 오래 습관적으로 많이 장기간 먹으면은 네, 상당히 안 좋은가 봅니다. 네, 오늘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기분도 좋고, 이제 몸도 괜찮다니까, 다음 주부터는 더 열심히, 네, 여러분들과 같이, 네, 주식에 전념할 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좋습니다. 네, 제가 저번에 AMP 마냥 확실하게 상한가 갈 종목이 있으면, 댓글 열심히 다는 분들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네, 공개를 하겠습니다. AMP 만주 사가지고 한 300만 원 바로 먹고 나온 사람이 있거든요. 여러분들이 상한가 치는 거는 1,000만 원치만 매수를 해도, 300만 원 수익이 나기 때문에, 그런 종목이 있으면은, 제가 네,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딱 봤을 때 네, 상한가를 네, 친다는 걸 확실히 아는 종목이 있거든요. 그리고 칠지 안 칠지 모르지만 네, 어쩌다가 치는 경우도 있고, 네, 확실히 아는 게 만약에 나온다면은, 여러분들과 공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확실히 아는 건 자주 있지는 않아요.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한번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수익이 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. 네, 헬리코박터균이 이렇게 생겼네요. 징그럽죠? 네, 이게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네,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, 네, 건강이 재산이라고 해서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필요가 없습니다. 네, 건강이 최고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. 오늘 방송은 이만 마치겠습니다. 네, 주말 저녁, 네, 편안히 보내십시오. 네, 감사합니다.